그래서 유통업체들의 투자 전략은 백화점 한개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다입니다. 오늘 4분기 프리뷰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가장 좋습니다. 백화점하고 그리고 편의점이 좀더 좋아지고 있고요. 백화점 기존 성장률이 1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패션 카테고리 매출 비중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백화점 3사라고 하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사업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적에는 편차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은 좋은데 대형마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 충당금까지 한 100억 정도 싹 쌓으면서 부담이 될것 같고요. 롯데하이마트는 전년도 높은 베이스 때문에 감익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롯데오는 외형 성장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450억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좋지만 이런 다른 사업 부분의 부진 때문에 영업이익은 1,56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감소하는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신세계가 실적은 제일 좋다고 봐야죠. 백화점도 성장률이 가장 잘 나오지만 센트럴시티 투숙률도 3분기 대비해서 10%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 신세계가 3분기부터 연결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한 17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익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점의 손실도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거의 60% 가까이 증가한 163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백화점도 만만치 않아요. 기존점이 11% 증가를 하고 있고, 신세계보다 패션 카테고리 비중이 더 크죠? 그래서 수익성에도 좀더 기대가 됩니다. 면세점 영업 손실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000억까지는 안 되지만 4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마트는 좀 부진하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연결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 표에 보시게 되면 4분기가 성수기고 영업이익은 거의 9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전체 연결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제외하게 되면 기존 사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이 1%밖에 안 나오면서 아마 소폭 감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트레이더스도 한3%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고 전문점도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 4분기가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백화점은 굉장히 안 좋았고,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그 반대로 역기저와 기저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폭 증익에 그치는 수준이 될것 같고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지금 39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거래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많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도 그렇습니다만은 외형 성장이 그렇게 썩 나오고 있지 않은 게 문제죠. 더구나 식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한12% 정도 매출이 증가를 할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성장 가지고서 과연 쓱닷컴의 밸류에이션을 뭐 PSR 3배 뭐 이렇게 줄수 있을까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16%밖에 성장 못했고, 4분기에 12%로 또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은 쓱닷컴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상장할 때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피값 인상 효과는 스타벅스 매출을 한 1,400억 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거의 뭐 그냥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마트의 지분율 67% 정도를 감안한 이마트의 EPS에도 한16%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의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동일점 성장률이 3분기에는 0%였다면 4분기에는 한1%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효과 때문이죠. 그런데 업체별로 실적은 좀 많이 차별화가 될것 같아요.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 동일점 성장률이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프레시도 비용은 좀 많이 쓰면서 15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고 슈퍼도 좀 부진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결 영업이익이 110%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홈쇼핑을 제외할 경우에는 17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고 이거는 30% 이상 감소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상태다. 반면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5%나 증가한 520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동일점 성장률이 3% 정도가 3%까지 올라오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회사의 편차가 지금 거의 4%포인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4분기 들어서 더 오히려 이 성장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GS하고 BGF하고 2021년도 사업의 방향이 상당히 달랐죠. 그러니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소비 패턴 변화에 의한 어떤 상품 믹스 개선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9시 이후에 밖에서 술을 못 사니까 집에서 혼술, 그래서 와인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안주류, 취식류, 뭐 이런 것들이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상품 믹스를 꾸렸고, 그러다 보니까 BGF가 상당히 고신장을 했어요.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가 이런 편의점 사업의 마이크로적인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기요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홈쇼핑을 합병을 했잖아요. 이런 거큰 거,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 사업의 디테일에는 좀 신경을 못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편차가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BGF 리테일은 실적이 되게 좋죠? 네, 실적도 되게 좋고 그리고 2022년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편의점 쪽에 동일점 성장률은 조금씩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계약 점포 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있습니다. 4,500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탑2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더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업황 전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편의점이 예전처럼 뭐 20배, PER 20배 받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4배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뭐 코스피 전체 한국 주식시장이 수급이 상당히 꼬이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상장을 하고 전반적인 수급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유통업체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BGF 리테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좀 아웃퍼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건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의 주가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요기요의 인수 효과가 가시화되는 그래서 요마트가 올해 하반기에 런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기요가 GS 슈퍼, GS 프레시하고 뭔가 시너지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GS 리테일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좀빵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분기하고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억 내에 나오게 될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이 후 매출이 좀 빠졌다고 하지만 면세점이야 뭐 다른 거 팔면 되잖아요. 랑콤 팔아도 되고 겔랑 팔아도 되고 라메를 팔아도 돼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1월하고 12월하고 매출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후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이제 11월보다 12월이 매출이 좀 작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4분기 전체적으로는 뭐 전혀 미스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워낙 매출이 막 컸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요 이익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기업 평가 이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면세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후에 매출이 떨어진 것도 추가적인 할인에 대해서 후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이공이 면세점을 압박하고 면세점이 이제 후한테 브랜드 업체들한테 이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기업 평가 이공의 이런 전략이 얼마만큼 면세점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지금 3분기에 200억 정도 했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뭐 100억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면세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글로벌 유행이 재개됐을 때 되게 좋지만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계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뿐만 아니라 화장품 메이저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아모레나 LG한테도 좋은 뉴스가 아닌 거죠.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LG 생활건강이 솔직히 말해서 뭐 1000억 정도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훼손이 되는 건데 LG 생활건강 연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2%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리스크들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혹시 후가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호텔신라하고 그리고 이 LG생활건강이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 수익성 측면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100억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한 게 정말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4분기가 원래 아모레나 LG나 이 셀인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재고 관리를 합니다. 어차피 뭐 인센티브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 매출이 이렇게 봤자 그 다음 연도 영업에 인센티브에 부담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팔지 않거든요. 그런데 1월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되게 곤란합니다. 1월은 모든 영업 조직이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매출은 떨어지면 안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분위기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마 좀 나오겠죠. 그 실적 발표에서 1월 분위기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업체들이나 면세점 업체들이 주가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 더 첨언하게 되면은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말이나 또 2월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중국의 사치세가 결정이 될것 같아요. 화장품에 대한 사치세.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산업적인 불확실성까지 같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의 투자 전략은 백화점 한개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뭐 오르기에는 좀 쉽지 않죠. 소비자 물가가 3.7% 계속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4개월 만에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백화점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주가가 오를 이유도 아니죠. 그리고 소비 심리가 하락한 것도 백화점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역시 주가가 또 그렇다고 오르기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실적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1월 소비 심리가 백화점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월 소비 심리가 만약에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른다고 하게 되면 BGF 리테일. 수급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상당히 회복을 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